뭐지? 개쌍욕 하려고 비싼 돈 주고 디럭스판으로 예고해서 플레이 중인데 뭐야 이거? 왜할 만한 건데? 개꿀. 안녕하세요, 요뚜에르입니다. 제가 보통 트레일러 보면은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감을 잘 잡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이번만큼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솔직히 싱글 게임이니까 디럭스 버전 사는 건 개오바고 일반 버전 충분히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디럭스 버전은 솔직히 48시간 먼저 플레이하는 거 외에는 거의 의미 없는 것들이라 그냥 리뷰어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작부터 재밌다고 말해서 초각 게임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와, 매우 재밌다. 요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제가 많은 공포 게임을 해본 게 아니라서 타 게임들과 비교를 다양하게 해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나마 제가 해본 게임들이랑 비교해드리자면 바 시리즈나 앨런 웨이크 2급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바로 그 아래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출시한 Until Dawn 아니면 뭐더 쿼리 이런 애들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게 재밌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친다면 이블 위딘 요 정도 급으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에 따라서 이블 위딘을 바하나 앨런 웨이크보다 더 높게 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에겐 바랑 앨런 웨이크 가 진짜 개각 게임이었다면 이블 위딘이랑 사일런트 힐은 매우 재밌는 게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게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뷰에 앞서서 저 이거 입문작입니다. 원작 안 해본 유저이고 이번 리메이크로 인하여 사일런트 힐을 처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는 힘들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단점부터 좀 말씀드려 보자면 좀 큰 게 있는데요. 최적화가 좀 아쉽습니다. 저희 집이 3080 사용 중이고 4K로 레이트레이싱 끄고 DLSS 켜고 플레이 중인데 컷신은 30프레임 어차피 고정인 것 같고 게임 플레이 할 땐 60프레임 나오는데 60프레임 유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특정 부분에서 프레임 드랍이 은근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전 이런 거에 좀 둔감한 편인데요. 아주아주 살짝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물론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긴 한데 패치를 좀 해준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프레임에 좀 예민해서 드랍되는 거 잘 체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생각보다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싸울 때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3D 멀미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다행히 배 멀미, 차 멀미 다 심한데 게임 멀미만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거 충분히 멀미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이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인공 캐릭터 모션이 살짝 어색합니다. 평소 때는 사실 어색하다고 잘 못 느끼겠는데 공격 모션이 진짜 딱 한두 가지밖에 없는 듯하고 특히나 회피할 때 모션이 상당히 좀 허접합니다. 어디서 댐프 시롤만 엄청 배워온 느낌이었어요. 슉 슉슉 슉슉 스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문 열 때도 가끔 그냥 어깨빵 하면서 들어가는 모션 조금 허접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의 단점이랄까요? 제가 중간 난이도로 플레이 중이었는데 죽으니까 바로 직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세이브 포인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진행을 많이 해온 상태에서 죽어버린다면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전 한번 죽고 나서 쉬운 난이도로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전 이런 게임은 몰입 때문에 안 죽고 쭉 이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적들이 쳐맞고 있는 도중에 공격할 때가 있어서 중간 난이도로 하면 생각보다 잘 쳐맞아서 좀 싫었어요. 하지만 이런 건 다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장점으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자면 회피 모션도 별로고 적들 공격도 좀 그래서 싫긴 했지만 그래도 전투는 재밌었어요. 아, 당연히 그렇다고 바 포처럼 완전 어드벤처 액션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형적인 공포게임의 전투 정도 수준인데 근접 전투가 많은 편이고 타격감도 무난하게 괜찮고 적들도 막 도망다니고 이래서 나름 재밌었습니다. 퀄리티에 비해서 전투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좋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플레이 방식이 약간 바2처럼 방탈출 게임 느낌의 방식이랄까요? 필드 지역과 아파트 같은 좁은 곳을 이동하면서 퍼즐에 필요한 아이템 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식의 방식인데 이게 탐험 요소도 너무 괜찮고 흥미진진해서 좀 설레었습니다. 특히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이런 탐험을 한다니 진짜 자극적이고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중간중간 나오는 으스스한 음악들과 디테일한 사운드들도 몰입감을 아주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어요. 뭐 발자국 소리라든가 진흙 밟을 때 나오는 그 좀 더러운 느낌의 발자국 소리 있죠. 이런 것들도 표현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곳 탐험할 때 방이 정말 많은데 문 닫힌 곳도 많고 잠긴 곳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방마다 다 부딪혀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지도에 이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편리했어요. 이런 편의성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던 곳, 안 열리던 곳, 원래 막혀있던 곳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길 찾기가 매우 수월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니맵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 지도 펼쳐야 될 일이 많아서 좀 그랬는데 근데 막상 또 미니맵 있으면 또 별로일려나?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튼 이 방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있을까? 비어 있을까? 템이 있을까? 괴물이 숨어 있을까? 하는 두근두근 설레임.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원작은 엄청 무섭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아마 원작보다는 훨씬 덜 무서운 느낌인 것 같았어요. 어둡고 분위기는 으스스했지만 많이 공포스러운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아 물론 공포 게임 전혀 못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하기엔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요 정도 급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덜 무서운 것 같은데 저의 공포 기준이 어느 정도냐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앨런 웨이크2는 플레이할 때 조금 무서웠고요. 바 리메이크2, 바 7 이런 건 심하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했거든요. 여튼 걔네들에 비해선 전혀 무섭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공포 게임 수준으로 무서웠습니다. 아워 1편보단 그래도 훨씬 무서우니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 공포 게임이 입문적으로도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공포 게임 특성상 플레이 타임은 좀 짧을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판 가격이 9만원이잖아요. 솔직히 콘솔 게임 하나 9만원 정말 쉽지 않은 가격인데요. 69,800원이었다면 제가 이거 와 무조건 사서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87,700원이라서 재밌긴 합니다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잘 맞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지르셔도 되고 애매하다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 할인 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 취향이랑 잘 맞는 편이라서 정가 주고 산 거 후회되지 않는 게임인 것 같아요. 메타 점수는 87점이던데 제가 아직 엔딩을 못 봐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지금까지 플레이해본 기준으로는 한 82점, 83점 정도는 줄만한 게임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